울트라 5연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5연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4연을 했었어요. 울트라 아메리칸 울트라가 이제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쉽게 구매를 결정할 수 있는 뭐 그 정도의 영역은 아니긴 하지만, 근데 한번 진짜 마음 먹고 돈을 모아볼 정도로 굉장히 좋은 베이스임에는 확실하죠. 아메리칸 울트라 저번에 나왔을 때 승치 치는데 의외로 점수가 막 완전 높게 나오진 않았었네요. 네. 울트라 밸런스. 저는 팬더에서 흔치 않은 중저음 대잔치 이 8.5, 9.0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 성향 자체가 고출력에 중저음 많고 이런 성향이 5현에 잘 적용이 되었을 때 4현보다 훨씬 더 좋은 네,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퍼텐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네, 지금 상당히 4현보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희가 미리 쳐봤는데 사운드가 장난이 아니네요. 네, 아메리칸 울트라 재즈 베이스 오늘 같이 볼 건데 요 사이트상에서 설명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아메리칸 울트라 시리즈는 결국에는 이제 뭐 레코딩 전용 약간 세션 기타를 좀 표방해서 만든 그런 악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세션 기타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뭐 대표적으로 제임스 타일러나 탐 앤더슨이나 존서라든가 이런 악기들이 결국에는 팬더의 그런 어떤 빈티지한 사운드를 기반으로 하되 훨씬 더 깔끔한 사운드, 그리고 뭐 고해상도, 뭐 좀 연주할 때 용이한 여러 가지 부가적인 기능들 이런 것들로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애초에 기조는 팬더의 기조로 그 어떤 모던한 기술력을 접목시킨 게 레코딩 기타라면 그걸 진짜 잘 만들 수 있는 브랜드는 팬더죠 사실. 그치. 그러니까 팬더가 마음을 먹고 레코딩 기어를 출시했다, 그게 바로 울트라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이 아메리칸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모던 디프로파일 일단 넥쉐입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복합공률 지판이 적용이 되어 있고 에선 스위치로 뭐 잡음 빼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팬더의 그 좋은 사운드는 남기고 대신에 기술적으로 그걸 확실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뭔가 유저 인터페이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그런 모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사연을 했을 때도 그런 것들에는 굉장히 많이 아 그렇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약간 다만 사운드가 너무 좀 중저음대가 좀 강조된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서 살짝 점수가 아주 고득점까지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이 5현은 오히려 그 중저역이 굉장히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기타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아메리칸 울트라 한번 스펙 살펴볼게요. 5현 가격은 그게 200만원대 후반이었으니까 약 한 20만원 정도의 가격 상승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99만 9천원의 권속가, 319만 9천원의 할인가, 어쨌든 할인을 해도 300만원이 넘는 높은 가격입니다. Made in USA, 전장 119cm, 무게는 4.43kg, 두께는 41+1mm, 12프렛 뒷둘레는 87mm, 바디는 엘더의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모던 D쉐입 넥입니다. 사틴 폴리우레탄 피니쉬네요. 그리고 헤드머신에는 팬더의 F 라이트웨이트, 네, 요거 빈티지 패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돌아와서 본넛의 너트 너비는 47.6mm, 지판에는 로즈우드가 올라가 있고 흰색 바인딩과 흰색 인레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판 공률 반지름이 10에서 14인치로 복합 공률 처리되어 있죠. 254mm에서 355mm 반지름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864mm, 프렛은 미디엄 전부 21프렛, 픽업은 울트라 노이즐리스 빈티지 재즈 싱글 코일 픽업 두 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부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죠. 일단 마스터 볼륨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팬 노브가 있습니다. 여기 픽업 셀렉터예요. 돌리면서 셀렉트 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택이 되어 있죠. 트래블, 베이스,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 네, 그 저건 이따 저희가 한번 돌려가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토글 스위치가 네. 토글 스위치가 있죠. 토글 스위치가 저기 액티브 이제 액티브 패시브 네. 네, 전환 스위치. 저희가 이따 저거 돌려가면서 바로 사운드 네. 다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펙을 먼저 살펴봤고요. 그러면 기본 사운드부터 모니터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많죠. 네, 그렇게 많아요. 패시브 먼저 하겠습니다. 패시브 때는 요거 맨 뒤에 있는 게 톤 노브가 돼요. 톤. 네. 네, 패시브 톤 이렇게 되고 다 올린 상태에서 픽업 둘 다 선택해서 들어볼게요. 자, 5연부터 들어볼게요. 자, 네, 5연이고요. 아주
아주 선명한 고품질의 사운드 앞에 픽업입니다. 둔하거나 먹먹하거나 먹거나 이런 느낌이 하나도 없이 자 뒤에 픽업이요. 정말 양진의 우량 사운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와 장난 아니다. 자, 장난 아니네요 정말. 네. 자 뒤에 픽업 아, 그 톤 다 네. 내리고 없앤 상태에서 아, 패시브입니다. 픽업 두 개고요. 네. 가벼워서 진짜 좋네요. 이건 톤 제로가 진짜 완전 확 먹네요. 네, 아예 없어지네요. 네, 앞에 픽업입니다. 뒤에 픽업입니다. 까지 패시브였습니다. 네, 네, 액티브로 가볼게요. 자, 액티브로 가면 얼마나 볼륨이 튀어 네, 오를까요? 볼륨이 조금 올라가는데 자, 그거는 자, 감안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다 올린 상태에서 픽업 두 개입니다. 어우, 저역, 와, 저역이 공간감이 이렇게 확 확장되네. 이 사운드 특성 자체가 4현보다 5현에 훨씬 더 특화되어 있는 그런 사운드 특성이었네요. 이게 똑같은 비가 세 개가 나는 소리입니다. 와, 밸런스가 굉장하네요. 장난이죠. 네. 와, 선명하고 진짜. 깔끔합니다. 앞에 픽업입니다. 굉장히 압도적인 사운드네요. 장난이 아닙니다. 와, 자 뒤에 픽업이요. 오 진짜 좀 이거 좀 넘사벽인데? 네 놀랍네요. 와 네 자 다 들었습니다. 네 이제 EQ 밸런싱 뭐 그런 거 하면서 네 EQ를 그러면 네. 좀 한번 잡아서 들어볼게요. 뭐 베이스를 좀 올리고 미들 깎고 하이 올리고 그래서 V 세팅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네. 반대로 좀 빈티지 세팅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베이스하고 네 트랩을 올리고 트랩을 올린 다음에 미들은 줄이고요. 미들을 조금 줄여볼게요. 네 기본적인 V 세팅입니다. 와 이거 그냥 톤이 나오는구나. 어 하이 더 올려볼게요. 야 하이 조금 더 올려볼게요. 네. 반대로 가보겠습니다. 하이랑 베이스 깎고 미드를 좀 올려볼게요. 깎고 미드를 네. 중립에서 조금 더 올려볼게요. 네. 좀 냉한 매력이 있는 사운드. 좋습니다. 다시 중립 가서 이번에는 저걸 들어보겠습니다. 슬랩 들어보겠습니다. 네, 슬랩이요. 자, 5연으로 해드릴게요. D, D키로 해드릴게요. 네. 자 반주 묻혀서 들어볼게요. 아 이건 좋네요 진짜. 야 어떡하지. 좋지 뭐. 자 이거 지난 시간 A키로 했던 거네. 일단은 A 블루스는 똑같이 네. 가보고요 그 다음에 발라드를 네. D로 가볼게요. 네. 자 원, 투, 쓰리, 포.
자, 이번 발라드로 가보겠습니다. 발라드는 네, 로우에서 최고 하이까지 한번 쭉 가볼게요. 네. 자, 원, 투, 쓰리, 포. 미친 서스테인. 아니 좋네요 서스테인. 잠깐 서스테인 들어보실게요. 네. 자. 이게 발라드에서 이게 치고 나면은 보통 이제 그 중간에 이렇게 툭 빠지는데 얘는 굵직하게 이렇게 유지되는 그 시간이 좀 깁니다. 발라드 할 때 한 마디 버틸 때 되게 좋겠어요. 이대로 가는 거죠 이렇게 쭉. 하죠. 네. 네. 원하시는 만큼 그렇습니다. 쭉 가면 돼 이렇게. 자, 그러면 공간계까지만 먼저 대고 마무리할게요. 예. 뭐지? 자. 네, 좋은 베이스네요. 와, 공간계는 패시브랑 액티브 잠깐 왔다 갔다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액티브입니다. 자, 둘 다 픽업 둘 다 하고요. 이제 액티브로 가서 와 선명하게 확 올라오네요. 와 야 얘 저음 정말 폭발하네요. 근데 너무 선명한데? 야. 네 좋습니다. 진짜 좋은 기타였어요. 아메리칸 울트라 5현이 되니까 진짜 정말 레코딩용 기어다라는 느낌 실감이 나네요. 아주 좋았습니다. 자 승채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하이엔드 사실 분 꼭 이거 사세요. 네 알겠습니다. 와 하이엔드 사실 분 꼭 이거 사세요. 야 이거 그만큼 진짜 하이엔드라고 하면 떠오르는 그 모든 어떻게 보면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기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 주평을 이렇게 드리고 싶네요. 그 넘사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그렇죠.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는 뜻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걸 줄여서 쓰는 신조어가 넘사벽인데 저는 넘을 수 없는 5현의 벽에서 넘5벽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현 중에는 거의 최고였던 것 같아요. 최고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진짜 역대급 기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격은 비쌉니다만 근데 저는 돈값을 하고도 네. 남는다라는 느낌이 생각을 안 드네요. 정정 당당해야죠. 네, 자, 네. 가격을 올릴 만큼 값어치를 하면 네. 장난 아니네요. 네, 네, 네 몇 대 몇? 저 10점입니다. 티치는 만점 주실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이 같은 스테인이 뭐 맞아요. 네, 뭐 할 말이 없어요. 같은 네. 울트라인데 4현과 5현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는 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드물죠. 거의 뭐 차이가 나봐야 0.5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금 1.5가 올라갔어요. 우와. 그만큼 이 울트라의 포텐은 5현에서 훨씬 더 강하게 터진다. 이거를 저희가 오늘 확인을 해봤습니다. 정말 좋은 5현. 뭐랄까 그 기능이 많고 사운드가 다채롭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사운드로 여기저기에다가 녹음을 할 생각으로 구매를 하신다면 정말 만족도 최상의 기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울트라 재즈 베이스 5현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 정도 좋은 기타 잘 찾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